패턴 매칭과 업데이팅에 대해서 매번 업데이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먼저 패턴 매칭부터 살펴볼 거예요. 먼저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잘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person은 이렇게 엘리먼트가 두 개가 있는 맵이에요. 그것을 엘리먼트가 하나가 있는 맵에다가 패턴을 매칭시킨 겁니다. 그럴 때 개수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개수는 이 매칭의 경우 이게 매칭의 경우에는 개수는 엘리먼트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키가 같은 키가 있는지 혹은 다른 키가 있는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임에 매칭되는 것이 서로 펄슨에 있죠. 있으면은 요 데이브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지금 이 경우도 보시면은 네임 펄슨에 네임이 있고 또 그렇다면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안 쓰니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이트가 있고 하이트가 있으면은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얘는 안 쓰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일단 같은 게 있는지만 보고 있으면은 true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경우 weight라는 건 없잖아요. weight가 없으면 error message가 뜨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person의 name, dave 이게 있느냐는 거죠. 이때는 name도 보고 value인 dave도 보고 그죠? 만약에 name에 dave가 아니고 뭐 john이 있으면은 또 error가 뜨죠. 이것도 여러분들 VS 코드 열어서 한 번씩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면 상당히 재밌는 게 나타나요. People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VS 코드에 넣고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워넣죠. A, V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실행을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요런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이 결과물입니다. 이 파일을 실행한 결과예요. 요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원래는 몇 개가 있나요? 원래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맵이 들어 있는 리스트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낸 겁니다. 어떻게 뽑아냈는지 보니까 이전에 인스펙트가 뭔지는 공부했었죠. IO에 있는 IO 모듈에 있는 펑션입니다. 인스펙트. 우리 지금 리스트를 출력할 거니까 인스펙트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for 문장을 보시면은 for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앞에 person 있는데 person은 빼고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people 중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 얘가 패턴 매칭을 시키고 그래서 하이트 값이 여기 하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다음에 그것이 1.5보다 큰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둘 다 true가 되면은 이게 when 문장 같아요. when 그죠? 펑션의 when과 같습니다. 같으면은 그렇다면은 요 전체 맵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전체 person에 들어오게 되면은 do로서 return이 되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정말 재밌게 잘 만들어놨죠. 무슨 소꿉장난하는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오래전에 소꿉장난할 때 그때의 느낌이 드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들 소꿉장난하던 기억나나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소꿉장난하면서 가지고 놀던 그 실의 색깔들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요. 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보죠. 이번에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같이 A 복사를 해서 코드를 보시면 먼저 호텔룸에 예약하는 그런 거예요. 부킹입니다. 호텔에 부킹을 하는데 펄스는 지우면 안 되네요. 다시 펄스 픽펄은 두고 이렇게 두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호텔룸에서 북 아톰 뭐 이렇게 뭐 있네요. 있는 거 이거는 위에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왔어요. 똑똑하죠, 아주. VS 코드가. 자, 북을 보시면은 네임 하이트 이렇게 받아와요. 펑션입니다. 이번에 when 문장을 주고 있습니다. when에서 하이트가 1.9보다 크다. 그렇다면은 뭘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요런 아규먼트가 주어졌는데
아규먼트 어쩌어서 쓸 때 이 하이트의 값이 이 하이트 값이 1.9보다 이상이면은 요게 실행되고 1.3 이하이면은 요게 실행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이게 실행되도록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people을 위에 있는 people 있잖아요. people을 pipe 얘를 pipe를 이용해서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던져 주는 거예요. pipe를 이용해서 던져 주는 방식이 inam each입니다. inam each는 여기서 가져오는 걸 하나 하나씩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function 호텔 룸이라고 하는 호텔 룸 모듈이죠. 모듈에 호텔 룸 모듈에 북이라고 하는 펑션에 던져주는데 이 펑션을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어떤 거냐니까 특정한 펑션을 지칭하는 명칭 명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명함은 소속이고 그리고 이름이고 그리고 얘가 가지는 아규먼트의 개수 그죠? 그 아규먼트의 개수가 여기 이렇게 슬러시 1로 표시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앞에 엔더스 기호를 붙여놨죠. 그죠? 요게 시그너츠입니다. 호텔룸 북의 시그너츠예요. 여기 이러한 펑션에다가 픽플에 있는 엘리먼트를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라는 거죠. 던져주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요 첫 번째 게 이게 첫 번째 결과가 요거죠. Need low shower, low shower, regular, extra long, low shower. 그죠? 키가 작으면은 요거고 키가 크면은 요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이거죠. 그렇게 빠져나오도록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우리가 이전에 조금 전에 봤던 것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처리하는 방식하고 좀 전에 for 문장에서 봤던 부분 있잖아요. for 문장에서 봤던 부분이 이게 있죠. 서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적으로 비슷한 점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